박지원은 열하일기에 홍대용을 무려 26번이나 등장시켰다. 홍대용의 묘지명을 쓴 박지원. 그는 홍대용의 학설은 오묘하고 자세하여 깊은 이치에 닿아 있었다고 썼다. 박재관은 청과 서양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용의 영향이었다. 이후 수많은 북학파들이 연행을 다녀오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박지원과 박재가, 이동무 등은 조선이라고 하는 편협한 작은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고 사유하는 홍대용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유를 넓힐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들 역시 홍대용의 뒤를 이어 중국을 연행하면서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자기들의 사유를 주자학적 세계관 속에 가두어 놓지 않고 보다 큰 사유 속에 자기를 놓게 됩니다. 홍대용. 그는 18세기 조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천문과학자요 실학사상가였다. 그는 북학의 높은 바람이었다. 18세기 망원경을 들고 실학을 추구했던 홍대용. 그는 엄격한 유교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을 향해 사람과 만물은 평등하다,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이 태어난 지 280년이 되는 지금, 우린 실학자 홍대용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대용은 거짓된 삶과 허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참된 삶과 실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를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모시고 별 이름을 헌정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곳 명예전당에는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홍대용은 참된 삶과 21세기의 실학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줄 많은 후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족의 운명.